5천이 안 된다고 안 내가? 안 되지. 안 될걸? 공격 반응이 마이너스 된 게. 안 될걸? 어.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왜 다 때려 이 새끼들아. 오늘 진짜 최고의 플레이는 머싸긴 해요.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미친놈이에요 저. 안 돼요. 진짜 벙쳤어. 진짜 뭔가 했습니다. 아니 근데 저는 알았어요. 얘가 왜요? 제 습점을 딱 알았어요. 이 새끼는 지가 뭘 하려다가 뜻을 안 풀리면 던지는 게 그냥 그게 얘 성격이에요. 아버님, 아버님, 쟤네들이 막 경매할 때 막 나 괴롭혔어요. 야 근데 미친놈이 저 머싸 유튜브 시점. 와, 야 근데 머싸가 머싸 유튜브 시점 보세요. 미친 새끼야 쟤. 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너네가 머싸 닭을 친다 했다며. 아니 개소리가 또 이거를. 어? 그 전에 팀한다고 얘기했었어요. 내가 우리 팀에서 하고 공격까지 했는데 갑자기 미친 척 하던데? 야 아거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화가 하나 아거님 보면 진짜 어이가 없을 거예요 나중에. 아, 알게 진짜, 되면 진짜 개혁돼요. 화상 게임 끝나면 그 회차 꼭 보세요. 아 진짜 그랬어요. 그러니까 쟤는 나 그 생각했어. 아 근데 쟤처럼 생각하고 쟤처럼 사고를 하면 편하긴 하겠다 이 생각을 하긴 했어. 괜찮아 머싸야. 아, 오늘 고생했다. 고생했어. 안돼 제가 오늘 왜 이러냐면은 중력 스킨을 껴가지고 잠깐 빙의했어요. 죄송하지마. 아니야 웃기긴 했어. 너 뜻대로 안 풀리니까 던지는 거 개웃기긴 했어. 아니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이 미친 돈이 계속 막 올라갔다 아니, 내려갔다. 회사 때문이라니까요. 와 결국 올리는 속도가 더 빨라서 올렸다 미친. 와 머싸 이제 깎는 거 도박하는 거 노하우 생긴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도박하던데. 아니 겉보다 왜 41만원짜리가 3만원이 됐냐고요. 근데 올랐는데 4만원 됐음 미친. 와 진짜 이거 보석 굉장히 열어볼라. 보석이 진짜 미쳤어. 나 갇혔어 지금. 41층 언제 올라가. 41층 언제 올라가. 20층만 올라가라. 제발 20층만이라도 올라가게 해주세요. 어님 거기에는 제 저주가 원래 소파즈 브로치 지금 그래서 현재 얼마죠? 지금 4만원인가 4만6천원인가 그럴걸? 혹시 성장 폐지도 될 수 있나요? 빵원 되면은 증발하나요? 모든 소파즈 브로치가? 아 그랬으면 좋겠다. 제발 축구 올랐으면 좋겠다. 제가 볼 때 이게 만드기의 영혼이 묻어있거든요? 아 너무 슬퍼. 원한이 묻어있다고 하죠. 만드기가 묻어버렸거든요. 일단 여러분들 코인은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. 네. 목걸이 코인. 원래 영혼은 원가 정세. 영혼 되면 사라져? 코인 사라질 수도 있어 저거. 아 코인이네 목걸이. 자 완전 폐지될 수도 있어? 목걸이? 폐지되면 진짜 개꿀잼이네. 아예 없어지기도 하나? 아 원가가 된다고? 토파즈 원가가 얼마지 여러분들? 어 토파즈 원가만 돼도 개꿀인데? 원가가 얼마지? 토파즈가 50만원? 10만원 정도 스타트 아니야? 와 야 무조건 원가로 돌아가라 지금 상태에서. 10만원만 한번 깔면 된다. 마이너스 한번만 내라 제발. 인생 제발 한번. 아 근데 마이너스 10만원이 힘들긴 해요. 와 여태까지 쉬웠는데 이제 어렵다고? 여태까지 계속 14만원 마이너스씩 떴어 토파즈. 제발 제발이다 진짜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우리 양팀 크루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제작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시민분들도 일꾼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. 네 여러분들 와 진짜 텐션 진짜 좋았는데 텐션 다 쏟았다 진짜. 와 어떻게 이렇게 텐션이 바뀔 수가 있지? 나 항상 텐션 좋으면 계속 쭉 가는데 나중에 말 안 했어 집중하느라. 완전 막판에 엄청 치열하긴 함. 막판에 뭐였냐면 되게 약간 한기가 통화방에서 한기가 흘렀어 진짜. 나도 약간 되게 예민해지고 시민분들도 되게 조용하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약간 차가웠어 되게 막 기류가. 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근데. 어 왜냐면 파산당할 잘못하면 바로 파산이라 초반이라 너무 온도차가 나는게 초반에 개드립 치면서 우리 막 개드립 계속 난무했는데 나중에 드립 한 명도 안 침. 시청자도 예민했어. 맞아 시청자분들도 막 10분 뒤 뭐 10몇 분 뒤에 어차피 뜨는 건데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왜 벌써부터 그러냐 이러고 되게 예민했지.